우리 로마서 처음, 예, 제가 프린트물 드렸는데 프린트물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한번 같이 보면서 전에 제가 이제 구멍을 뚫어놨더니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안 뚫으려고 그러다가 예, 김용 목사님이 계속 하셨던 지난 그 교재를 보니까 다 이렇게 괄호로 구멍을 뚫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또 뚫어놨습니다. 한번 그 적으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잘 졸지 않고 이렇게 와 닿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려고 할때 로마서 이전에 서신서 자체에 대한 예, 서신서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져야 되는데요.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저자의 논리적 흐름에 유의하여 읽어야 한다라고 이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화체라고 하는 건 이야기체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쭉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설화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역사서들이 그렇고요. 또 복음서도 그런 어떤 시간 순서대로 적어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꼭 시간 순서대로 적은 건 아니에요. 모세오경도 꼭 시간 순서대로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나 아니면 이제 역사서 같은 것, 그렇죠?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역사서 같은 것들은 시간의 흐름대로 썼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문맥을 시간의 전개가 문맥을 결정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흐름을 굳이 내가 애써 따라가지 않더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서신서는 강화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강화체는 그 순서 자체를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썼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을 놓치고 읽으면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이 어떤 문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 문맥 속에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글의 맥락이라고 할수 있는데 주로 텍스트라 그러죠. 이렇게 보통 그 해석학이나 문학 같은 거 하는 쪽에서는 텍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글 자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글 자체의 논리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청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하는 관점입니다. 과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읽고 있을까?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논문은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쓴게 아니라 그것을 읽을 누군가가 있고 그 읽을 누군가의 상황적인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맥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읽어야 됩니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편지고요. 로마 교회라는 독특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컨텍스트라 그러죠. 그걸 상황적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맥락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 글이 어떤 상황에서 전달됐는지에 대한 상황적 맥락도 함께 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는 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편지이기 때문에 저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현재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을 알수 있으면 더 좋죠. 로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 이건 일반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것이 아니라 밖에 있을 때쓴 거고요. 예, 뒤쪽 에베소서부터가 이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자가 전달하려는 것은, 이거를 이제 좀 키우면서 이렇게 잘려버렸네요. 예. 전달하려는 것은 논리만이 아니라 감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글이, 이 서신, 이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강화체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맥락도 따라가면서 읽어야 되지만 그 논리적인 맥락 뒤에 숨어 있는, 비논리성. 그쵸. 감탄사 같은 것도 막 나오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묘한 느낌들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느끼면서 읽어갈 때, 아, 바울의 심정을 느끼면서 이 편지 자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서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자의 입장에는 컨텍스트적인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자의 심정이라는 영역.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저자가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로마서의 특징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인가? 첫 번째로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서신으로 처음부터 인식돼 왔어요. 신약 성경이 순서대로 이제 정리가 될 때 정경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신약 성경이 모이게 된 거는 한참 뒤거든요. 390년이 넘는 상황입니다. 397년경에 이제 정경화가 되는데 정경으로 이 신약 성경이 다 모이면서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뒤에 바로 로마서를 넣고 있어요. 그만큼 로마서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이 로마서 이 성경 전체를 순서 성경 전체를 이제 정경으로 모을 때 이것이 중요한 서신이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저장 연대 순서로는 로마서가 가장 처음에 올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처음에 온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뭐 설이 분분하니까 갈라디아서가 언제쯤 쓰였을지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앞에 쓰여질 수도 있고 더 뒤에도 쓰였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진 걸로 보이고요. 로마서보다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가 그 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에 이어서 바울이 쓴 서신이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 가장 앞에 와 있다는 것, 그것은 중요한 서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아까 간사님이 만져주시면서 해가지고 좀 잘렸어요. 그렇죠? 제가 그냥 이제 불러드리면서 우리 쓰여진 글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편지들보다 더 형식적이면서 덜 개인적인 편지다. 로마서는 다른 편지들보다 형식적인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나고요. 그래서 논문 형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논리적인 논리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전후 맥락에 의해서 잘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개인적인 편지를 쓰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덜 개인적인 다른 바울이 쓴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덜 개인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편지가 서신서라고 바울의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이따가 저자인 로마서, 저자인 바울과 그다음에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본인이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주로 이제 편지를 보낼 때는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다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이 덜 나는 그런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의 위치적 특징이라는 것은 로마가 수도죠. 예. 이 로마 전체 이 제국의 수도가 로마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시, 그 황제가 있는 로마시의 위치적 특징이 있고 그것이 더 객관적인 느낌의 편지를 쓰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역사적 역사적 의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넣네. 제가 뒤에다 넣은 줄 알았는데 앞에다 넣어놨네요. 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모르죠. 모르는데 다메섹에 바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상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로 바울을 그린 성화나 무슨 이 성상이나 그림들을 보면은 이 대머리로 주로 그려놨더라고요. 예. 머리가 없죠. 앞머리가 없죠. 그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같이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베드로는 머리가 터프하게 많고요. 예. 바울은 머리가 없고 그렇게 주로 그립니다. 뭐 실제로 그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을 제가 적은 이유는 거기 로마서의 역사적 의의 하면서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 등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는요. 모든 교회사 안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교회사 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 로마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그래서 그림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루터. 루터는 좀 고약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루터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놨고요. 이제 칼빈의 초상화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생겼죠. 예, 콧날이 거의 뭐 칼날처럼 생겼습니다. 베일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칼빈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루터는 생긴 모습 그대로 아주 저돌적이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웨슬리입니다. 무섭게 생겼죠.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인데요. 웨슬리, 우리 찬송가에 보면 웨슬리가 지은 찬송곡들이 참 많아요. 근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뭐 알미니안이다 뭐다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웨슬리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이었고 은혜 중심적이었고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론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구원론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정리를 해놓은 구분들이 있어요. 신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 기독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인간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뭐 교회론 그러면 교회와 관련된 부분, 종말론 그러면 또 말세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은 부분인데 그 중에 한 분야가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때 그때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답을 전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은요 어거스틴의 회심을 불러왔던 구절입니다. 혹시 한번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제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안 가져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따가 우리 로마서 한번 쭉 훑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평범한 것 같고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구절인데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만든 구절이었어요. 마니교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그 끊임없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어거스틴이 옆집에서 누가 어떤 애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이런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가요 같은 건가 봐요. 민요 같은 건가 봐요. 그 소리를 듣고 성경을 들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읽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 안에서 거꾸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루터의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1장 17절 한번 볼까요? 1장 17절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의 회심도 이 로마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거는 뭐 그냥 이따가 뭐 한 번 더 루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은요. 여기 잘려서 또 안 나오네요. 예.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 신학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12장 1, 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또 우리 개혁신학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들의 회심을 또 중요한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서 큐티하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들어봤던 구절들이 이 안에 곳곳에 박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제를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이 주제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로마서 한번 그 설교 한번 딱 한번 해주실 때 그 얘기 해주셨죠. 그렇죠.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런데 곧 뭐의 곧이냐라고 했을 때 2절에 이 복음은이라고 시작된 부분이죠.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밝혀줄 수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우리 잘 아는 이신칭의라고 하죠. 한자로 적어놔서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뭐뭐로서 하는 이자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신자하고 칭하다 그렇죠. 부르다 그런 뜻이고요. 의롭다고 부른다.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부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또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법정적 칭이라는 부분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법적인 관계에서의 의로움을 의미한다. 그래서 법정적 칭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간사님 조금 오셔서 줄여주시겠어요? 이게 뒤에가 없으니까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선택과 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건 제가 선택과 견인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고 계신다. 끝까지 이끌어주고 계신다. 예. 글씨가 아까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아마 간사님이 이렇게 잘 보이라고 키워주셨는데 그래도 보니까 밑에가 잘렸어요. 그래서 다시 살렸습니다. 선택과 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나를 적지는 않았는데 또 하나를 적을 수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을 로마서의 주제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을 로마서의 주제로 또 하나 잡아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로마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와 배경, 바울이 이걸 쓸 당시가 언제였는가라고 볼 때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57년 초경이다 아니면 56년 말경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 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거 한번 먼저 보고 오죠. 예, 이 지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지도거든요. 3차 전도인데 이쪽에 이제 안디옥이 있고요. 여기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북쪽 지방으로 다녔다는 게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 이르렀었고요. 에베소에서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아가야 지방으로 이렇게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여기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여기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죠. 이 고별설교를 할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이제 잡힌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는 뭐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러고서 가죠. 가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결국은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죠.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하니까 이 호송을 해서 배가 출발을 하죠. 배가 여기 머물 때 바울이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출발을 합니다. 출항을 합니다. 여기서 유라굴론을 만나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다가 여기 섬에 들어갔다가 이 섬에서 다시 올라와서 로마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과 그 다음에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경위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로마를 가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로마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아까 살펴봤던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추정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 있는 바울의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마서 16장을 한번 잠깐 펴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베베라는 이 베베는 여자 이름입니다. 베베라는 여집사가 지금 이제 일꾼으로 있는데 일꾼이라는 건 이 그 집사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베베라는 여집사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갈 거예요. 로마로 갈 테니까 네가 너희가 잘 영접을 해달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추하기로는 아마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갈 사람이 베베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갱그레아 교회, 갱그레가 어디 있냐? 여기가 고린도고요. 고린도 바로 옆에 갱그레아가 있어요. 말하자면 서울 옆에 분당, 저기 성남이 있듯이 고린도 옆에 갱그레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붙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16장 23절을 보면 23절을 한번 볼게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바울이 머물면서 바울을 돌보아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누군가를 뭐라고 얘기, 누구라고 얘기하면 가이오라고 얘기해요. 가이오. 이 가이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잠깐 보면 고린도전서가 거의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바울이 나는 세례 안 줬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해서 감사하노니 하면서 가이오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어디 있었던 사람이냐면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동일인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 안에서 이제 동일인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하면서 본다면 지금 바울은 어디서 이걸 쓰고 있냐면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 지도에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와서 에베소에서 장로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잡혀가지고 호송이 돼서 로마로 바로 갑니다. 그럼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때가 언제냐? 그리고 언제 이걸 쓸만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느냐?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 게 사도행전 20장에 있다고 이제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순간입니다. 그 마치는 순간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어요. 이게 한번 잠깐 볼게요. 지도를요. 여기가 마게도냐는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헬라예요. 에게, 아가야. 그렇죠? 이쪽이 헬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게도냐고요. 여기 이쪽이 아시아고요. 우리가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그 갈라디아는 이쪽인데 요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쪽 갈라디아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뭐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가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요가 그치며 어디서 소요가 그쳤냐면 여기 빌립보에서 소요가 그친 거예요. 소요가 그쳐서 아니죠. 에베소죠. 에베소. 예,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쳤죠. 에베소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친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니아로 가요. 그렇죠. 마게도니아로 가요.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제자들에게 권해요. 하고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헬라에 이르릅니다. 헬라에. 헬라 어디로 갔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헬라에 이르러라고 해놓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여기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뭔가 음모가 있다는 걸 알고 배를 안 타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헬라에 여기 얼마나 머물렀냐면 3개월 동안 머물렀대요. 이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쓴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쓸만한 시간이 충분했고요. 그리고 쓰고 나서 베베에게 전달을 해서 로마로 전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로마서 저 뒤에 보면 자기가 로마로 가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연보받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가요의 집에 머물면서 아마 썼을 것이다. 전체적인 배경은 지금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은 이때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는 로마의 교회는 어떻게 생성이 된 것일까? 사람들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베드로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역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로마 교회가 베드로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마 교회가 생겼을까? 그것을 자생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생적으로. 그럼 어떻게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는가?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에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죠. 그 전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으로 막 방언하는 걸 우리 난곳 방언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일이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렇게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추정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사도들이 다 세운 게 아니고요. 일반 평신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꼭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방언 사건은.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래서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냐? 로마가 그렇게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학자들은 29년 정도로 보인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33년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그 저희가 이제 BC하고 AD를 나누는 그 기준을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걸 기준을 나눴는데 잡았는데 예수님 탄생 시점으로 잡았는데 예수님 탄생 시점을 잘못 잡았다라고 학자들이 예측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기원 그 0년이 아니고 한 7, 8년 위로 올라가야 될 것으로, BC 7, 8년 위로 올라가야지 예수님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강 29년 정도로 잡더라고요. 왜 29년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28, 9년 정도로 잡더라고요. 28, 9년 정도에 로마 교회가 생성이 되고 20년 동안 그 로마 자체 안에서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돼 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 쫓아내버려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은 로마 시내에 거주할 수 없다라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 다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왜 쫓아내는가의 이유를 뭘로 드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쫓아낸다라고 느껴지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쫓아낸다. 이제 그런 이제 칙령이 남아있어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쫓아내냐면 아마 예상하기로 로마 교회가 거기서 커져가면서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싸움이 났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커져가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 교회가 확장돼 가니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뭐 가서 테러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로마 시내가 시끌벅적한 겁니다. 이런 시끌벅적한 일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죠. 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때 쫓겨난 사람들이 누구였죠? 우리 성경에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와 있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때가 이제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으로 쫓아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54년에 죽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54년에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한 이후에는 이 칙령이 별로 큰 의미를 발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요.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표현이 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끝에 안부를 전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도 이 네로 황제 시절에 다시 로마로 들어갔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생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누가 남게 되냐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는 그 이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유대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접촉을 하던 와중에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쫓아낼 때 누구만 쫓아냈냐면 클라우디스 황제가 골치 아프니까 유대인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남아있었다는 얘기죠. 그 남아있었던 시간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한 5, 6년 정도 돼. 5, 6년 정도는 자기들끼리 있었어요. 유대인들 없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로마로. 그게 이제 당시의 정황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 로마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장이에요. 15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자, 왜 일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냐면요.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1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자, 이쪽 지역은 지금 복음이 많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안 전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여러 해 전부터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다는 거죠. 스페인으로.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를 들러서 가려고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여러 번 그러려고 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다음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는 지금 연보를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려고 가는 겁니다. 26절에 나오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게도냐 지방이 어딘지 아가야 지방이 어딘지 눈에 들어오시죠. 지도상에.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이 다니는 동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냈어요. 돈을 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했지만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런 이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집념을 갔습니다. 왜 집념을 갔냐 하면 로마는 서쪽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돼요. 안디옥이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쓰였던 것처럼 로마는 스페인 지역으로 자기가 가기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가 될 곳이 로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마음을 많이 쓰고 로마에 애착을 가는 겁니다. 그곳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선교적인 전략의 개념을 가지고 바울이 생각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작 동기는 바울의 이 충분히 이제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 배경 속에서 실제적으로 로마서를 왜 쓰게 됐는가? 유대주의자들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쫓겨나고 나서 누구만 남았냐면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5, 6년 동안 자기들끼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들어오면서 예전에 같이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 예전에 교회 같이 교회 생활하지 않았던 또 다른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같이 우르르르도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 사람들은 너희가 이방인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해요. 바울은 이상하게 가르친다. 그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다. 진짜 복음은 이것이다. 뭐 이런 이제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 갈등 속에서 그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다 나타났던 갈등들이죠. 그게 로마에까지 번져간 겁니다. 그 로마에까지 번져간 부분에 바울은 그래서 이게 바울이 여기다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써요. 그 나의 복음이란 말이 굉장히 좀 거슬리거든요. 우리가 읽기에. 근데 그 이유는 지금 그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지 않은 복음으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공격해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그런 말을 써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길 원했어요. 이방인 그리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요. 로마서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구도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안에 계속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왜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뒤에 가서 약한 자,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약한 자하고 강한 자의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갈등 상황 속에서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염두에 뒀던 것은 교회 내에 분열과 불화가 있었고요. 이 분열과 불화에 대한 치유의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를 구멍을 안 뚫으려다가 이게 지금 다 비워놨는데 여러분들이 적으시려면 조금 힘드시죠. 제가 천천히 가볼게요. 여러분들 전체 단락 구절이에요. 이 구절 나눔이에요. 이 로마서 전체 16장을 한번 크게 큼직큼직하게 나누어 본 겁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첫 인사와 주제입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17절까지가요.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로 보기도 하고 4장 25절까지 여기까지도 다 두 개를 같이 보기도 하는데 저는 둘로 나눠봤어요. 둘로 나눠서 첫 번째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 및 심판.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그런 악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3장 21절부터 4장 끝까지, 4장 25절까지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를 다 합쳐가지고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하고 인간의 믿음이라는 개념을 여기 전체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과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새 삶을 살아가며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 9장, 10장, 11장, 3장입니다. 9장, 10장, 11장, 요 3장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이제 다른 관점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관점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여기다가 보기도 합니다. 둘 다 맥락이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11장까지의 내용을 A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유지해 가고 계시는가. 그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인의 순종.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순종,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서는 권면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보통 로마서를 얘기할 때는 거의 8장 마지막에서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 뒤에는 부록처럼 달린 것처럼 이해를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지금 하나하나의 맥락 안에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12장 1절부터 15장 13절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아까 스페인으로 가겠다 말겠다 뭐 이런 얘기, 앞으로의 계획과 끝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뒤부 이 A파트는 언약의 신실함을 논증하고 있는 논증 파트고요. B파트는 권면하고 있는 파트예요.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B파트입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고 그 사이에 예민한 문제가 여기저기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따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학적 개념들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잠깐 쉴게요. 신학적 개념들을,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루터가 아까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그런 사람인데 원래 이렇게 좀 저돌적이고 성격이 막 급하고 또 이렇게 불같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마음이 여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신중하고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굳습니다. 그래서 더 완악해요. 어떤 면에서. 예. 말 안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꽉 이렇게 있거든요. 무섭죠. 더 무섭죠. 근데 밖으로 막 표출하고 막 화 버럭버럭 내고 이런 사람은 화 낼 때는 되게 무서운데 사실은 허당해요. 안에 이게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루터가 원래는 법을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그 대학원이 원래는 대학원은 세 개만 있었잖아요. 신학, 법학, 의학. 요거 세 개만 원래 대학원이고 나머지는 대학원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대학들은 이제 이제 법학은 자연과학, 이제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 이제 의학은 자연과학. 신학은 이제 인문과학. 이런 것들이 이게 그 하부에 딸려 있고 그것이 다 연구가 되면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대학원으로 가면 요 세 개만 원래는 대학원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학부 과정을 마치고 나서 대학원을 어떻게 진학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도 그렇게 법학을 가기를 많이들 원했나 봐요. 그래서 그 루터의 아버지는 법을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루터가 길을 가다가 학부생이었는데 자기 대학으로 돌아가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 비가 내리는데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막 치고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무서웠어요. 무서워가지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알겠죠. 마음이 얼마나 여린 사람인지. 그러고서 살아났어요. 이제 그 번개가 안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렇게 신학교를 간 루터의 이 소심한 마음 속에 루터는 죄에 대한 고통을 계속적으로 끌어안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 그런데 그걸 용납받으려니까 수도관에서는 이제 뭐라고 가르치냐면 고행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 고행을 해라. 이게 굉장히 이제 탁해지면요.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탁해지면 불교나 기독교는 이게 다 비슷해집니다. 그렇죠? 수도원이 그 당시 수도원이 하는 거는 불교의 고행하고 되게 비슷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릎으로 이렇게 계단을 기어 오르고 내리고 하고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 영이 맑아지 잡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고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고행을 암만 많이 하고 와서 성당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고개를 내리면 자기 죄가 엄청난 죄악들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루터가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 앞에 그렇게
중얼중얼중얼중얼 이제 라틴어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루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제발 좀 용서 좀 해라. 제발 좀 용서 좀 해라. 이 악마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구하고 구했는데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끊임없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제 루터가 어떤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던질 정도로 루터 안에는 이게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런 루터 안에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발견한 이신 칭의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롭게 되려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 안에서 몸부림이 있었는데 결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자기 실존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 안에서 복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루터가 95개조의 방반문을 붙였잖아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이렇게 문에다 붙였잖아요. 그 붙인 때가 1517년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자기가 회심했다고 자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회심했다고 고백하는 해가 1519년입니다. 굉장히 희한하죠.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 나중에 교회 사 같은 걸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재밌습니다. 자, 이신칭의 사상은 당시 천주교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면 당시 천주교 가르침이 뭐였냐? 천주교의 칭의로는 뭐였냐? 자, 우리가 그 종교개혁에서 전적 타락이라는, 우리 개혁신학에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냥 아이 그렇지 우리가 타락했지 인간이 다 타락했지 나는 그렇게 죄인이야 다 타락한 죄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전적 타락이란 건 천주교의 이 칭의관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천주교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보지 않아요. 사람이 타락은 하긴 타락을 했는데 타락을 하긴 했는데 전적으로 끝장나버린 게 아니고 남아있어요. 이 안에 남아있어요.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잖아요. 우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관이 은총이라고 부르죠. 은총. 도눔이라 그래요. 이게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그 공급되고 있는 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공급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멀쩡한 존재예요. 멀쩡한 존재에서 괜찮은 존재예요. 괜찮은 존재. 이 은총이 오기만 주인만 되면 이 은총을 나한테 넣기만 하면 나는 괜찮아질 수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공급이 끊어진 것뿐이에요. 그럼 공급되는 관을 연결하기만 하면 돼요. 이 공급되는 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관을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은총을 나한테 주입시켜 넣기만 하면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례고요. 성례. 다른 하나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미사에 나와서 떡을 먹어야 돼요. 이게 떡을 받아 원래 천주교 여러분들 혹시 성당에서 오신 분 있으신 분이 천주교는 미사를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한 분씩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이 하나씩 떡을 입에다 넣어주죠. 직접 주지도 않아요. 입에다 직접 넣어줘요. 그렇죠? 아니 직접 주나요? 요즘에는? 손에다 주나요? 아 그렇군요.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데. 예.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그래서 입에다 이렇게 하나씩 직접 넣어주고 그래요. 그걸 받아 먹음으로써 나는 의로워져요. 그걸 받아 먹음으로써. 그래서 성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례 하나하나를 지키는 게.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선행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원하시는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선한 그것을 다가가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선행을 해야 되는데 돈 버느라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주면 되죠. 돈을 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저기 종교개혁 직전에 그걸 팔잖아요. 갑자기 제가 예 면죄부를 팔잖아요. 그렇죠? 면죄부를 파는 걸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이런 썩어 빠진 놈들 이런데 안 썩었어요.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 귀한 일을 하면 당신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선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그거 막 썩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 없어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내가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것 같은 뭐 이런 생각 없어요? 면죄부는 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천주교 안에서. 예. 제가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칭의관은 뭐냐면 아까 이제 고행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막 괴롭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로워지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선만 끊어진 게 아니라 선만 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온 몸 자체를 개조하지 않으면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한 시간을 설명드려야 돼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못했는데 혹시 전에 저한테 교리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 창세기하고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서 천주교가 어떤 논리를 발전시켜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제 이게 어떻게 확연히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연히 다른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종교 생활에 참여하는 것, 그렇죠? 성례에 참여하는 것, 아니면 내가 선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이것이 확연한 차이를 이제 가져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것 같이 생각이 되세요?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게 인기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노력은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훨씬 더 강해져요. 그 강함을 그렇게 그 절대적인 가치를 찾으려는 욕구에 파고들어온 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의 이슬람이 엄청나게 퍼져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쉽지 않아요. 이슬람 세력이 퍼져나갈 일이 뭐 쉽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옥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기 설교하시는 그 맞은편으로 똑바로 앞으로 가면 강남대로를 건너고 그 건너면 이슬람 문화원이 거기 있다, 그 건물에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 문화원이 생기게 된 이유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설명을 그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었는데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그 이슬람권에 있는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생기는 그래서 예전에 무슨 PD 수첩 이런 데서 다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결혼하고 이러면서 그 문화가 퍼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슬람 얘기를 했지? 예. 그 의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에 목말라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목말라지는 만큼 절대적인 가치는 더욱더 요청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이걸 찾아요. 사람들이 찾아요. 저마다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이면 선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을 어디다 갖다 놓고 자기가 안 드러나게 하려고 경찰한테 전화와서 찾아가세요 하고 자기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안 보이는 천사들 이런 분들이 있죠. 너무 훌륭한 분들이죠. 너무 훌륭한 분들이죠. 왜 그걸 할까요? 왜 그걸 할까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자기의 의로움을 삼을 수 있어요? 다 인본주의입니다. 다 나한테서 왔어요.
다 나한테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로움들을 다 찾아 헤매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 나의 의로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분, 이런 인본주의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로움은 자기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의로움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의.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봤어요.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은 뭐냐? 율법이다. 그래서 거룩함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곧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일치를 시키는 거죠. 예. 이게 뭐가 틀려요?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인본주의라면 이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왜 거룩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렇죠. 이 뭐 이렇게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걸 안 꺼내요. 왜 안 꺼내요?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자기들, 그건 자기들의 유전이지만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율법 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지만 의로워지니까. 그게 전혀 세상적인 가치, 우리 인본주의적인 가치의 의로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 신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슬람이 이제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복종이잖아요. 복종. 알라에 대한 절대 복종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폭탄을 다 두르고 우리 그 저기 교인들 그 차량에서 그 얼마나 악랄해요. 근데 본인이 그냥 다 터져 죽었어요. 본인은 자기 폭탄 다 두르고 다 터져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로움의 가치에서는 전혀 의롭지 않죠. 근데 그들의 신본주의적인 가치에서는 의로워요. 의롭죠.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그게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유대인들이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써요. 3장 21절에 그렇게 씁니다. 이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의도 아니고요. 율법의 의도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은 로마서를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이렇게 막 같이 살펴가면서 보면 되게 좋은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금 흐름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할 때 잘 안 떠는데 워낙 오랜만에 강의를 해가지고 초반에 제가 엄청 떨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중반 이후 지나가면서 약간 지금 머리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말이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아 예. 제가 오기 직전에 막 너무 긴장을 막 하고 있다가 생각을 했던 게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김지찬 교수님 모셔서 그 강의를 데칼로그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떨고 계시더라고요. 강의 전에.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예, 주제는 뭔가 하면 법정적 칭의와 세관점.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이제 넣었습니다. 세관점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간단하게만 언급을 이제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면서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 부분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법정적 칭의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법정적 칭의는 뭐냐면요. 내가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고 실제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선언이 의롭다라고 선언된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 뭐 마치 뭐와 같냐면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법정에서. 죄가 아주 많이 있는 사람이 법정에 섰는데 변호사를 잘 선임해 가지고 변호사가
당시 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배심원들 다 울고불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죄 해서 판사가 당신은 죄 없습니다라고 땅땅땅 때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죠. 그 사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비유를 들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는 자기 안에 양심의 죄, 뭐 자기의 어떤 뭐 그런 거 다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법정적 의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됐냐면 실제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에요. 그것도 지독한 죄인이에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완전히 끝장난 존재예요. 완전히 끝장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는 나는 어때요?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어디예요? 전 우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어디예요? 전 우주잖아요. 그럼 나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 의롭냐 실제로 의롭지 않냐는 이 실제가 어디에 걸려있는 실제냐라는 것의 개념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게 법정적 칭이에요. 법정적 칭이. 그래서 구원파가 와가지고 당신은 의인입니까? 뭐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 의롭다 한번 받았습니까? 그러면 의롭다 하던데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의롭게 됐냐고. 언제 구원받았냐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러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묻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확 끌고 가죠. 그런 대화는 하지 마세요. 네. 지금 그 세월호 그 구원파 거기 권신찬 사위예요. 그 세 가지 계열이 있거든요. 세 가지 계열 중에 한쪽 파입니다. 권신찬 좀 약해요. 박옥수가 요즘에 강해졌죠. 이렇게 이우한, 권신찬. 박옥수 이렇게 세 사람이죠. 구원파. 그런데 구원파는 요즘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노시스 주의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계파 사람들입니다. 법정적 칭의는 일단 예. 그래서 법정적 칭의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문제를 언제 일으켰냐면 칼빈주의가 성행했던 영국 안에서 칼빈주의가 너무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죄를 마구 지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생겨났어요. 예. 그렇죠. 그런 존재들 때문에 나타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들어오죠. 알미니안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말했던 건데 그 사람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 있지만 내가 손을 뻗어서 잡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인간의 이 선택적인 관점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노력해서 붙들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그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 그분은 알미니우스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됐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예, 그런 사고를 이제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이제 울트라 칼빈이스트라는 칼빈주의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칼빈은 정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집니다. 왜냐하면 법정적 칭의라는 부분이 그런 의미로 와닿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로 생각되는 쪽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이 또 이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개념을 갖죠. 그거는 제가 영지주의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에서 구원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건 제가 이건 지금 설명드리기 너무 뒤에 갈 길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 관점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샌더스라는 사람이 70년대에 논문을 하나 내는데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합니다. 그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반영해서 쓰여진 건데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하는데요. 뭐 이게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할례가 예를 할례로 들면 할례를 통해서 그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머무르는 데 쓰이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면 만약에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가려면 율법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선민사상이잖아요. 자기들은 원래 구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원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 태어날 때부터 구원 받은 사람들. 근데 그 구원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뒤에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 지금 이제 톰 라이트 때문에 뭐 논쟁이 굉장히 또 커지고 있는데, 이 칭의론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부분에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이제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던, 뭐 톰 라이트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계속 지금 이제 발전을 이제 하고 있어요. 크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서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관점, 그 민족적인 관점, 그래서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민족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거지 개인이 구원받느냐 마느냐의 관점에서 쓰여진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관점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의롭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는 은혜로 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대략 말씀드린 겁니다. 대략. 그런 논지가 요즘에 우리 안에서, 우리 지금 복음주의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구원파적인 인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 잘못된 인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어떤 흐름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파가 얘기하는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박옥수 구원파에 한참 계시다가 오신 분인데 저랑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얘기했던 거랑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있다고 오셨거든요. 자기가 장로교 다른 교회 갔는데 얘기한 게 다르지 않더라. 같은 거 같은 얘기하더라. 똑같은 얘기하더라. 뭐가 다르냐? 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이 교회가 아니 그분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들이 뭘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뭐에서 지금 빠져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깊이 이제 하게 만드는 이제 얘기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칭의에 대한 논쟁이 지금 뜨거워요. 그래서 로마서 이 부분을 제가 세 관점을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칭의 논쟁이 뜨겁고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칭의 관련된 책을 보면 최근에 나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 논쟁이 지금 많이 칭의론은 이미 다 끝났고 구원론에 대한 부분에 다 정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 이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2007년에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때 논문을 이 세 관점에 대한 부분이 막 불거지기 전이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다가 그 교수님이 세 관점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하시는 거에 제가 굉장히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 주제를 칭의에 관련된 걸로 잡아서 칼빈 기독교 강의 갖고 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때 찾아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루터가 칭의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론 때문에 이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루터교가 많이 없죠. 근데 유럽엔 독일에는 다 루터파 교단이거든요. 근데 이 루터파 교단하고 천주교하고 칭의론의 합의를 받더라고요. 칭의론의 합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루터를 성자로 격상시켰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 교황과 루터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 서로 같은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했다. 이제 이 오해를 풀자. 라고 해서 칭의론의 합의를 받았어요. 둘이. 그리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감리교가 우리나라 여기 그 저기 김홍도 목사님인가요? 여기 큰 감리교가 있어서 한국 감리교 아니 세계 감리교 대회를 한국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2002년인가 3년인가 그럴 거예요. 2000년대 초였거든요. 세계 감리교 대회는 엄청난 큰 일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감리교 대회를 하면서 천주교의 칭의론하고 감리교의 칭의론은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는 뭐 한국 구석에서라도 잘 모르는 일이고 별로 뭐 칭의론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고 그때 그렇게 이제 그 제가 법정적 칭의에 대한 논문을 썼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돼 갈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전 세계에 칭의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또 로마서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큐티 하시면서 로마서에 대해서 깊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러나는 주제는 뭐냐면요, 구속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옛시대하고 새시대로 나누는 관점이 로마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묵시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묵시적 사상은 원래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뒤로 돌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한 게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상이 유대인들 안에 이미 있었어요.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시대, 아담으로 대변되는 옛시대와 그리스도로 대변될 수 있는 새시대의 대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아담의 대표성, 그리스도의 대표성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에 대한 이해의 간단한 팁이 로마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계시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 계시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걸 집어넣어 놨어요. 계시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 예언. 예언. 맞아요. 예언. 또. 계시. 기적. 기적. 또. 말씀. 아, 말씀.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계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나한테 오는 건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계시라고 얘기할 땐 초자연적 계시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들리고 뭔가 보이고 그렇죠. 뭔가 느껴지고 이런 이제 초자연적인 일들이라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초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연 계시라는 게 있어요. 초자연 계시에 반대되는 것. 그 자연 계시는 뭐냐면 그냥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해가 왜 동쪽에서 떠야 돼요? 북쪽에서 뜨면 안 돼요? 서쪽에서 뜨면 안 돼요?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시는 계시예요. 여러분들 씨앗을 하나, 꽃 씨앗을 하나 사가지고 심잖아요?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막 그래요. 이게 자라요. 그래서 꽃이 펴요.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왜 그래야 되는데, 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쵸? 그 씨앗이 왜 땅속에 들어가서 왜 싹을 틔어야 돼요? 왜 꽃을 피워야 돼요? 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것이 왜? 라는 질문을 던져놓으면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더 가깝죠. 영적으로 가깝죠. 왜?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는 계속 왜? 왜? 그러면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죠. 자연인 거예요, 자연. 근데 그 자연적인 거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계시가 됩니다. 그게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만 계시로 생각하는데 자연적인 것도 계시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려는 거는 초자연 계시와 자연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특별 계시는 뭐냐면요, 자연 계실 수도 있고 초자연 계실 수도 있어요. 뭐에 관련된 게 특별 계시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게 특별 계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특별 계시예요. 이거는 좀 뭐 흉악한 예가 될 수 있어서 그렇지만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막 탄 거, 제가 전 탄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가 계속 못 먹게 해가지고 고기도 막 이렇게 흐물텅 흐물텅 막 굶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막 이러면
바싹 이렇게 과서 이렇게 바삭바삭해지 맛있지 않나요? 먹으면 암 걸린다는 거예요. 암 걸린다는 거예요. 네. 컵라면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암 걸린다. 우리 교육자실에 컵라면 한 박스 있는데 맨날 유혹을 받으면서 못 먹고 있어요. 네. 근데 막 먹으면 암 걸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탄 거 막 퍼먹고 컵라면 막 먹고 막 딴 거 막 안 좋은 거 막 먹고 막 공기 안 좋은데 밖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 몸에 암이 생기겠죠. 그렇죠? 생기겠죠. 근데 사실 의사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암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긴 하던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내가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살다가 암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럼 자연적인 거죠. 이게 내가 막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나에게 내 몸에 뭐가 나타난 거는 자연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구원에 가게 됐다. 그건 무슨 계시예요? 그건 특별 계시예요. 제가 이제 특별,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암에 걸렸다가 아무 치료도 안 했는데 기도하다가 나았어요. 이거는 초자연 계시죠? 초자연적인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지금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이게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까지 알려준 건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암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는 분이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 부분을 일치시켜버리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예수 믿을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기적적인 일이 예수님 믿는 대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제가 특별 계시, 제가 계시 종결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특별 계시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대한 계시예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성경 계시록으로 종결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암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계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 리는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게 돼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은 있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특별 계시가 없어요. 제가 왜 장황 말씀드리냐면 로마서를 읽으시다 보면 로마서에 뭐가 나오냐?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준 거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 부분이 특별히 주어졌느냐 일반적으로 주어졌느냐의 차이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계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여기 있죠. 유대인은 특별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헬라에는 특별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진짜 특별한 거 예수 그리스도 율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온 성경에 다 적혀 있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이 부분들을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에요. 유대 문화도 아니고 헬라 문화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잠깐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쑥 훑으면서 지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한번 펴놓으시고 로마서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놓은 구절은 1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단락 구분했을 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로 단락 구절을 했죠. 그래서 서론인데 이 서론 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담았어요. 그 주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부터 계속 주제가 나오지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16절하고 17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거기다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아무리 너희들이 시시하게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왜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진노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를 논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가를. 그렇죠. 근데 이 악한 존재들의 이 모습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습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악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막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날 것만 같은 악한 짓들이 쭉 나오고 나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거 보니까 악하지? 네가 네 생각에도 구역질 나지? 라고 표현하면서 근데 너도 그러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막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너도 그런 거야 라는 것으로 확 돌립니다. 그래서 2장 16절까지 보면요. 2장 16절까지 보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한 대로 보응을 하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악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구역질나게 더러운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에 이런 얘기하죠. 여기 이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그래서 선악간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저지른 거 그냥 넘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 정도까지 3장 8절 정도까지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관계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이 벗어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있다라는 것. 그걸 논증을 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3장 9절하고 18, 9절에서 18절, 3장 9절, 잠깐만요. 3장 9절이죠. 이게 3장 9절. 3장 9절인데 18절까지 다 쓰고 싶은데 공간이 모자라서 제가 못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3장 9절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야, 여기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냐 하면 앞에서 유대인들을 쭉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존재인 우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대교가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얼마나 죄가 강하냐라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했죠.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 진노하신다는 거에 마지막에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이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한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 그 율법의 기능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증거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것. 하나님의 의.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하나님의 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는요.
이 새로운 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장은 거기에 대한 논증으로 아브라함을 들이댑니다. 너희가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의로 여김을 받은 건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논증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재미있는 논쟁이에요. 아까 제가 구속사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바울은 구속 묵시적 관점에서 옛시대하고 새시대를 구분해요. 구분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옛시대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새시대를 규정을 해요. 연속성을 두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지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 없이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안에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연속성을 그대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다음 5장 1절부터는 5장부터는 아까 제가 큰 단락으로 나눴을 때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죠. 여기는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5장 1절하고 2절에 제가 거기 넣어놨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그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우린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하나님의 한 의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한 의의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5장 12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그렇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해놓고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진노 아래 있게 됐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생겼고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이유를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부터 6장 23절까지는 다 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걸 6장 4절에서 제가 찾았는데 6장 4절 중요한 구절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이죠. 6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하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을 통해서 새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그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걸 우리는 어떻게 붙느냐면 연합함으로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우리 십자가에서 죽고 그가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해서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됐다라는 걸 6장에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6장 23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데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이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는데요. 이 은사를 1번을 쪼르륵 밑으로 따라 내려가서 그 주에 보면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주는 거라는 의미죠. 그걸 이제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7절에 보니까 7장으로 돌아오면 법과의 관련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법
이건 양심까지 포함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1장, 7장 1절부터 6절은 율법 조문에 관련된 거고요. 7장 7절부터 들어오는 거는 양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에 보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걸 뭘로 표현하냐면 결혼했던 사람이 남편이 죽고 나서 여자가 자유로워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간혹 우리가 신문에 낸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 남자가 왜 빨리 안 죽지 그래가지고 예, 뭐 이렇게 타서 먹여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 경우도. 왜 그래요? 없어지면 자유다. 예.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아니,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걸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예, 아닌가요? 내가 이상한가? 예.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죽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법이, 내가 그 법에 얽매여 있었는데 그 법이 다 죽고 나면 나는 나을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건 우리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만, 우린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8장에서 다시 한번 보죠. 이 상황 가운데 지금 7장 마지막 절 부분에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외침이 도대체 무슨 외침이냐라는 논쟁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외침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의 외침이냐, 아니면 구원받기 전 상태의 사람들의 외침이냐.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의 자의식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의식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양심을 통해서, 내 안에서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데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그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실존적인 자, 그리스도인들의 자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또 너무 많은 시간들이 할애되기 때문에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자훈련 시간 동안 이걸 배웠을 거예요. 세 가지로. 하나는 유대인이냐, 이게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크리스찬이냐, 뭐 이거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전통적으로 이걸 해석해온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 뒤에 다 모든 사람들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 구절을 실존적인 자의식으로 봤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의식.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것을 통해서 죽었다는 게 무엇인지,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게 무엇인지를 의미하죠. 왜 제가 아까 자유가 없다 그랬냐면요,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오면 공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면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바깥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쪽 영역이 아닌 쪽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쪽 영역에서 이쪽 영역으로 옮겨오는 존재지, 어느 쪽인가 소속되는 존재지, 그 둘 다 소속되지 않고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원하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죠.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참 욕심도 많으시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계속 받아 누리려고 그러시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성인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에요. 내가 그것을 심판하고 판단하려는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성령의 법으로 옮겨와서 11절까지가, 8장 11절까지가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는 30절까지, 18절부터 30절까지 소망이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엄청난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 8장 37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구원의 확신이죠. 확실하다 이건.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확실하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고자 한 자는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나니까 질문을 던져요. 유대인들은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내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그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법칙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폐해졌냐? 아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해왔다. 거기 이제 9장 27절을 보면 이사야가 말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종류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냐면 그래도 남겨진 자들이 있어서 그 남겨진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보는 거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9장 20절에 이 사람의 내 이 사람 아죠? 그렇죠. 9장 20절 이 사람아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날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권 사상을 이야기하고 나서 10장 4절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완성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오해하고 오히려 복음을, 율법은 복음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함으로써 복음을 거부해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0장 9절 10절에서 그래서 구원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여 이 부분을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바울이 다시 한번 심죠. 하나님 버리시지 않았다. 구원하실 것이다. 유대인들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뭐냐면 11장 26절에 나옵니다.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지금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고 연결이 그래서 돼 있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선교사적인 흐름 속에서 시간이 너무 없네요. 선교사적인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 운동 자체는. 그렇지만 그 사상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상 자체는 충분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막 논증하다가 도대체 그럼 언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언제 분명히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11장 33절부터 36절이 나오죠. 이게 철저히 하나님 주권입니다. 난 모른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12장 전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13장 끝날 때까지 13장 14절까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뭐가 나오냐면 연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연약한 자는 아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이것들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강한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딪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딪힘의 문제의 핵심은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좀 답답한 얘기거든요. 우리로서는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고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지 마라. 완전히 기회주의자처럼 얘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 막 우리가 이제 답답한 거죠. 근데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는 뭐냐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이에요. 사람을 살인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은 아디아포라적인 문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땅히 가져야 될 사고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자유는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요번에 고난주간 때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붉은 천을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예, 안 걸어놨어요, 요번에. 3년 전에 걸어놨어요. 3년 전에 걸었다가 그걸 사진 찍어 놨어요. 그 사진 찍은 거를 우리 그 책자 앞에다가 이렇게 예, 실었거든요. 사진 예전에 찍어 놓은 거. 근데 그때 걸었을 때 아마 안 하더니 요번에는 이 사진 보고, 이게 무슨 뭐 천주교의 뭐 무슨 상징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카톡으로 또 막 이렇게들 뭐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갖고 그걸 했겠습니까? 거기다 걸면 M자로 나와요. 이렇게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걸다 보면. 예. 어떻게 따르게 어떻게 걸겠어요? 철사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하면 W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돼요. 그냥 그렇게 걸려요. 그리고 굳이 왜 그걸 걸었을까? 그냥 이쁘라고. 이쁘라고 한번 걸어봤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 의미를 우리가 뭐 거기다 담았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너무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베리칩 같은 거 뭐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냥 심고 싶지 않으면 안 심으셔도 돼요. 근데 그거 심어가지고 자기가 좀 편할 것 같다면 심으셔도 되고요. 아디아포라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그것이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거리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거리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디아포라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장 19절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권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답입니다. 자, 로마서 전체 제가 사실은 중간에 단락을 지은 거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오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뒤에 막 이렇게 요거 나와 있는 위주로만 갔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큐티 하시다 보면 더 작은 단락들을 볼 수 있으니까 큐티를 열심히 하시면서 한 단락 한 단락을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 부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뭘 믿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까 칭의론, 법정적 칭의론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 뒤로 남겨뒀던 부분인데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담을 얻었어요. 값없이. 죄가 아직 내 안에 크득한데, 죄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값, 아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나는? 아, 나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아니죠. 뭐가 발생을 해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발생을 해요. 그 안에서.
뭐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나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는 무슨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하고 얽히냐면 그분하고 내가 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요?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 흠이 없으신 그분, 도저히 나의 이 죄악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이라. 한마디로 탁 쳐버려요. 그럴 수 없는 이라. 근데 만약에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자지 그리스도와 떼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나를 상정하지 않고 떨어뜨리고 논리적으로 머리로 계산으로 그래서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울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통곡을 하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구원은 단회적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점진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구원의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칭의가 성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이 성화되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나는 독립적으로 의롭게 됐어요. 완전히 의롭게. 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의롭게 됐어요. 하지만 그 의롭게 된 것은 성화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몇 번이나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로마서에 다 드러난 개혁신학의 핵심 가치를 두 가지로 찾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고요. 철저히 하나님 주권이고 두 번째로는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이 오직 은혜 안에는 감격과 확신이 들어있어요. 감격과 확신이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논증하기를 원했고요. 이 경험한 자들은 마땅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일 먼저 우리가 문단을 나누면서 살펴봤을 때 크게 두 개로 A파트, B파트로 나눴잖아요. A파트는 논증하고 있는 파트고요. B파트는 그렇게 영적 예배로 너희 삶을 살아내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흐름이고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하나하나 로마서의 보화와 같이 담겨있는 말씀들을 찾아가고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그 안에서 복음의 그 감격을 맛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로마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로마서를 그냥 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심정을 느끼면서 성령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샘솟듯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누려가고 경험해갈 수 있는 우리의 큐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